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너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공자의 사상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논어라는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인입니다. 어지린. 어지린. 그래서 공자의 철학을 인의 철학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어지린이라는 글자는 사람 인자와 두 이자가 어우러져서 된 거죠. 이렇게 인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즉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어떤 것, 그것을 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연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이 뭡니까? 물었어요.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예를 따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극기복례 위인.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인이다. 그랬어요. 공자가 말한 그 자기란 자기 사랑이라는 욕망을 품은 그 보편적인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예요. 그걸 극복하라는 거죠. 그러한 자아를 극복하고 죽이고 예를 따르는 거, 그게 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욕망을 억누르고 타자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인입니다. 공자의 유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번지라는 제자에게는 인을 설명하면서 인은 곧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죠. 그것이 공자 철학의 핵심이에요. 안연이라는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예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그때 공자가 다른 이에게 신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예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신뢰합니다라는 인사는 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범하지 않고 예를 따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예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를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비례물시, 비례물통, 비례물은 비례물동.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인의 핵심인 그 예는 예법,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법도, 도덕, 윤리,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죠. 그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며 사는 게 신뢰를 범하지 않고 사는 거고 예를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인입니다. 인. 이렇게 자기의 사욕을 버리고 자발적 예를 따르는 자, 그런 사람을 군자라 그러죠. 군자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예요. 그냥 우리 다 유교로 바꿀까요? 다를 거 없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거와 다를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양산해 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군자 아닙니까? 이렇게 예를 따라서 인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보면 그 인이 사람의 마음속에 쌓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인도하는 원리가 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서 나타난다 그러죠.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인이. 그래서 그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 돼요. 이걸 덕이라 그래요. 그래서 덕을 쌓아라 이런 말이 있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덕. 그러니까 덕은 인간 개인의 내면에 쌓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유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나 유교나 별반 다를 게 없죠. 아울러 공자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원리를 도라고 불러요. 이거는 도덕, 노자와 장자의 도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라고 부르는데 즉 인간이 스스로 따라야 하는 윤리와 사회적 법도는 물론 그게 다 도에서 온 거거든요. 물론 자연세계 속에 들어있는 자연의 원리를 통틀어서 도 그래요. 도.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도. 내가 곧 길이다 할 때 그게 도입니다. 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의 도를 잘 간파해서 그 도를 따라 사는 것을 예라고 하고 그렇게 예를 행하며 사는 걸 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는 자연과 인간의 그 정상적이며 최적의 존재 원리임과 동시에 생존 원리인 거예요. 공자에 의하면. 공자는 이러한 도가 행해지는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어요. 이상세계죠.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도를 행하는 걸 독려하고 촉구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이 보여준 도리에 순응하면서 사람들 간에는 서로 신뢰를 범하지 않으며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그러한 이상세계,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던 다윗 왕국의 회복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연의 도리를 천하늘이라고도 불러요. 하늘. 논어 위정에 보면 공자 자신은 50세에 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그러죠. 50이 지천명 그러잖아요. 지천명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천에 순응하는 자는 살고 천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또 천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는 천이 하늘이 복으로 갚아주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천이 하늘이 화로써 갚아준다 그랬어요. 상선벌학 차등상급론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심보감의 핵심 주제예요. 이런 도의 세계를 꿈꾸면서 그는 72세가 되도록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 천의 법칙과 자기가 거의 하나가 되다시피 했다라고 자기가 기록을 했어요.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 도가 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따라해도 그게 하늘의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이야기했어요. 종심소욕 분류구. 그래서 그걸 종심 그러죠. 70세를 수양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도와 천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늘의 뜻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누구처럼. 수양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예를 따라 살다 보니 70에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과 법도가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70 넘으신 분들이 꽤 계신데 되든가요? 여러분 잘못 사신 거예요. 그럼요. 70의 도가 통했어요. 그래서 공자의 유교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훌륭해지고 완벽해지는 인간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공자는 자신이 20세에는 약관, 갓을 쓴 그런 선비로서의 삶을 시작했고요. 30세에는 이립, 마음이 도덕 위에 확고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40세에는 부록,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혹. 50세의 지천명, 하늘의 뜻을 완벽히 알았다는 거죠. 어디서? 자연에서. 이게 뭐예요? 소위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공자가 먼저 알았다니까요. 지천명. 60세의 이순, 귀가 순해져서 무엇을 들어도 다 깨우쳐졌어요.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 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70의 종심, 자기 뜻대로 행해도 하늘의
도와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81세를 망구 그러죠 또. 그래서 뭐 할머니 보고 할망구라고 그러는 건 속어가 아니에요.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망구 90을 바라보는 나이다. 그러니까 공자는 자연의 계시가 된 하늘의 도를 깨달아 그 도를 따라 예를 실천하여 살면서 결국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중심의 자리에 당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초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공자가 꿈꾼 이상세계였어요. 그런데 그 공자도 중심에 다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인간 이성의 능력을 믿었고 그 가능성을 믿었던 공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를 행함으로 도달한 중심의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그가 꿈꾸던 이상세계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공자의 책에는 이 죽음, 이 현세 이외의 이상세계는 없어요. 공자는 자기 제자에게 죽음이 뭐냐고 묻는 자기 제자에게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냐?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꿈꾸던 이상세계는 이 역사 속에서의 이상세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여 이상세계를 이 역사 속에서 구현하려 했던 거예요. 근데 겨우 70에 당도했는데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이상세계인데 자기도 겨우 70에 당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죽었다니까요. 이 공자와 공자의 이상세계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민속 메시아 사상을 근거로 한 다윗 왕국의 회복 그것과 이 싱크로율이 엄청나죠? 똑같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이걸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이러한 공자의 열심과 노력과 도착 지점을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이들의 그것들과 한번 비교해보잔 말이에요. 공자는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랬어요. 기독교용으로 바꾸면 자연계시 속에서 하늘의 뜻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결국 그가 하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했어요. 종심, 도가 통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옥 갔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종심에 도달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도 하늘의 뜻을 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공자처럼 자연계시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다는 이들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연의 신비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죠. 신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보시냐고요. 그건 공자도 본 거라니까요. 그걸 자연계시라 그래요. 만약에 자연계시로 하나님이 다 계시될 수 있으면 특별계시인 예수가 오면 안 돼요. 말씀과 예수라는 특별계시가 이 땅에 왔다는 건 자연계시로는 안 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날도 이렇게 특별계시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섣불리 무슨 자연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각설하고 그들도 자기들 수준에서 알아낸 그 하늘의 뜻을 열심히 수행해서 중심의 단계에 도달하려 애를 쓰죠. 성화입니다. 이게.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정화해서 모든 이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상세계를 꿈꿔요. 그러한 인간들의 열심 앞에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십자가는 장식물에 불과해요. 왜죠? 자기들이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따뜻한 곳 아닌 곳. 여러분 성도는 부혹과 지천명과 이순과 종심의 과정을 거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제발 알아먹으라고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으로 내려보내셨는데 그들이 우리끼리 예를 행하고 법도를 지켜서 당신이 제시하시는 곳으로 올라가 볼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세요 하고 열심히 벽돌과 역청으로 탑을 쌓고 있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 위에 아담이었고 시날 평지의 바벨탑이었고 알메니우스, 펠라기우스 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천인공노할 죄의 세목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성숙해서 성도다움을 완성하자라는 이 불끈지는 주먹으로 결론을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를 배우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다시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구나를 먼저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배우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지. 지금 읽은 죄의 세목들을 하나하나 줄여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자기 부인의 고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넘겨주신 거예요. 파라디돔이. 그렇게 넘겨주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6절, 27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자가 먼저 나오고 이와 같이 남자가 나오는 것을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또다시 동성애를 지적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죠.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건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특이한 소재를 하나 택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동성애라는 것 자체를 죄 중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 상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이라는 것을 소재로 쓰셔서 인간들의 자기 자리 이탈, 역할 이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인간들의 자기 자리 이탈이 휘브리스,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게 선악과 사건이었잖아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동성애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소재로 끌어다 쓰는 거지. 그것 말고 딴 죄는 다 괜찮다 아니라니까요. 죄는 다 똑같아요. 거짓말이나 동성애나 똑같은 죄라니까요. 다 사형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파테 아티미아스는 빗나간 사랑이에요. 직역을 하면. 자, 빗나간 사랑, 관역을 벗어나다가 함마르티아죠. 그건 죄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지금 그 빗나간 사랑, 그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 어떤 소재를 택하고 그 소재를 통하여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사랑의 대상은 신랑, 오직 자기 남편 하나님뿐이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하나님, 남자, 여자, 짐승으로 이렇게 질서가 매겨졌던 에덴 동산에 질서가 왕창 깨지죠. 짐승이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하나님께 대들어요. 당신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질서 깨지는 거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존재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상태를 의라 그래요. 사다크. 그런데 그 존재들이 자기 역할을 떠나면서 질서가 깨지고 불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은 동성애라는 어떤 죄를 설명하는 것이기보다는
바로 그 불의가 진리를 막은 상태, 인간들이 자기의 역할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작은 그림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역할 이탈, 자기 자리 이탈의 현실을 동성애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절에서 여자가 먼저, 여자에 대한 지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에게 준 것을 근거로 하여 순서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역리로 쓸 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사랑을 자기에게로 쏟아부을 때 인간들은 어처구니 없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상태를 상당한 보응을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너무도 확고하게 그 보응을 가리켜서 에이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되나요? 보응받은 거니까. 여기서 쓰인 보응이라는 단어는 원래 나쁜 의미의 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 그런 단어예요. 벌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다시 분명히 해두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본문에 나열된 죄의 목록이 성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 우리 거잖아요. 그건 전부 우리 것이었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풍성히 흘러 넘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넘겨주심으로 발생한 그 죄의 증상들이 우리에게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넘겨준 거예요? 안 넘겨준 거예요? 우리도 넘겨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넘겨주시면서 세상을 같이 넘겨주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니까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그런데 그 넘겨줌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넘겨줌이죠. 그 넘겨줌의 삶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우리는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세상은 그 넘겨줌을 즐기다 죽는 거고 그걸 둘 다 보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떨어진 보응은 유익한 보응이고 그걸 보상, 리워드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는요. 세상에게는 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punishment.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모든 걸 나에게로 쏟아붓고 있는 우리, 그게 순리를 역리로 쓰고 있는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제발 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나는 아니야 이리로 가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걸 우린 지금 날 사랑하느라고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이고 남정내고 순리로 쓰라고 준 거, 역리로 쓰는 거, 그까짓 거, 그건 그렇게 입에 거품을면서 욕을 하면서 왜 자기는 못 보냐고요. 보응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세상에게 넘겨준 상태, 그 상태를 지칭하는 거예요. 에이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역리로 쓰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보응은 에이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라니까요. 그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지금은 복받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게 놔두는 게 멸망의 보응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어요. 하지만 성도는 그 보응을 통하여 구원으로 가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살면 살수록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야 맞아요.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성숙시키려고 하려는 노력마저도 성도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 방향성을 쉽게 바꾸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넘겨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의 삶에 성령이 개입을 하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황되며 어떠한 고통으로 결국이 되는지를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넘겨줌의 삶을 살면서 행복하면서도 심란하고 기쁘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이고 뭐고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진짜 나를 올바로 직시하고 내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추악한 자인가를 자각하며 고통스러우셔야 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을 치고 들어오시는 성령에 의해 또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눈물로 점철되는 거예요.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내가 닦아준다 그런 거예요. 그 눈물을요. 28절은 자기 자신을 신삼아 사는 자들의 상태를 잘 묘사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 자체가 내가 신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예요. 신이 필요 없죠. 내가 신인데. 그러나 그게 바로 신에게 버림받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죠. 거기서 상실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된 아도키문 눈을 직역을 하면 신에게 버림받은 지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우기는 그 지성.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만드시는 그 지성. 거기에 넘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그리로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이 힘을 모아 구축하고 있는 이 역사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실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역사 체감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려진 지성으로 사람을 넘겨주게 되면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게 29절 이하인 거예요. 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려 20개가 넘는 죄의 세목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 중에 자기와 상관없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아, 적어도 난 살인하고 사기 이런 건 안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살인한 거죠? 여기서 쓰인 사기라는 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외의 타자를 공경에 빠뜨리는 행위, 이걸 사기라고 하거든요. 꼭 돈 떠먹고 도망가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 목록들 중에요. 제일 앞에 그 모든 불의라는 말이 나오죠. 그 모든 불의는 나머지 세목들을 지금 총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공부하고 있어요?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게 뭔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불의의 목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불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불의의 대표적 증상들이 몇 가지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어느 건 나에게 해당이 되고 어느 건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가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서로 비교해서 너보단 내가 낫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매 순간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나에게서 나올 수 있고 나오고 있는 것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왜 발생하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나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기인한 것들이 다잖아요, 이게. 그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면 이게 다 사라지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어느 정도 고난을 통과한 이들은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없어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함으로 이걸 다 없애버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런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들은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게 도덕윤리 지키며 살지만 속으로는 전부 이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다 밑바닥을 뜯어보면 다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훌륭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증상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면 내가 이 죄들 다 없애줄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니들은 여전히 이 모양이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방법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방법밖에 없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안 짓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여태까지 기독교는 죄를 안 짓는 걸 목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공자 맹자의 유교고 불교와 힌두교 같은 범신론적 종교고 이슬람교 같은 이신론적 종교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다 그거예요. 죄를 짓지 말자. 그래서 천국을 쟁취하자잖아요. 기독교는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너희들의 실체를 똑바로 직시하고 그 죄에 올바로 반응하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죽은 흙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라고. 그렇게 기독교는 올바른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게 최종 목적지로 갖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 이 죄들을 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지향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죄가 정말 지긋지긋해져요. 지향성이 분명히 생기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올바른 자가 진단, 올바른 자기 인식이란 말입니다. 사실 예수의 은혜를 모르고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요. 공자가 그러했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던 동서고금에 많은 착한 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를 폄하할 생각이 없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저보다는 나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들이 지켜낼 수 있는 도덕과 윤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저는 알아요. 인간은 자기가 정말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도덕과 윤리로 붙들어 맬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평생 자기가 정말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의 생이 마감될 때 그는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타가 공인하는 가치 있는 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고도 남을 만한 게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래도 난 안 그럴 거라고 너무 서둘러 단정 짓지 마세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그런 허접한 것 앞에서는 의지의 강약이 소용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으로 칭찬받고 비난받고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강렬한 매력이 담긴 대상 앞에서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신봉선은 참을 수 있어도 하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박휘수는 견딜 수 있는데 장동건이 오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도덕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심드렁함을 도덕 지킴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누가 얼마나 큰 욕망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큰 욕심, 큰 욕망을 갖고 있는 이는요, 작은 것들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착하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보들이. 그러니까 고작 인간 집단이 요구하는 행동 기준으로서의 윤리라는 건 인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 제어의 마지노선 아래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그 마지노선 너머의 그 매력적인 것들 앞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는 우스꽝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법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그 전에 지킨 거 다 무효 처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는 모두 다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보고 너는 좀 괜찮고 너는 좀 못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내어놓는 행위나 됨됨이에서 차이라는 게 발생한다고 믿고 그 차이를 계산하여 차등을 매기죠. 정말 하나님도 겉으로 드러난 그 차이라는 것으로 차등을 매기실까요? 애초에 타고난 기질이 안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천성적으로 기질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날 때부터 이 모양인 사람도 있고 승질 들어온 그럼 어떻게 하냐고 날 때부터 이런 걸 여러분 생각을 좀 하세요. 깊이 생각을 좀 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게 된 모든 인간,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모든 인간들은 세상을 대면하여 살아갈 거짓 인격들을 다 만들어요. 자기 안에 진짜 자기 인격이 있어요. 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더럽고 나약할 뿐만 아니라 추악하기까지 한 타락한 본성이에요.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본성. 근데 그걸 들키게 되면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는 자신의 자존심에 금이 간단 말이에요. 쪽팔리거든요. 들키면 안 돼요. 나 지금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역사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경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들켜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와 착한 행위 등으로 자신을 위장해냅니다. 모든 인간이 바로 그러한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걸 거짓 인격이라 그래요. 가면 인격.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면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가면 인격, 거짓 인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안에 내면 인격을 못 봐요. 자기 스스로도 철저하게 속는 거죠. 근데 그러한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 진짜 인격이 폭로될 때가 있어요. 자기에게. 인간은 감추고 싶은 자기 안의 진짜 모습이요. 어떤 대상에게서 발견이 되면 화들짝 놀람과 동시에 그걸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프로젝션, 투사라 그래요. 자, 그래야 자기 안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자가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구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틱, 비판을 업으로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참 불쌍하고 안쓰럽게 생각해요. 지강유철이니 진중권이니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에이구 참 됐다. 불쌍해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스스로 다 까발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들은 사실 홀딱 벗고 대중 앞에 서서 자기 자신 속에 추한 것들을 다 들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비평가들은, 아니 인간들은 난 아닌데를 항상 행간에 감춰두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무리는 자신들의 내면의 욕구를 들킨 거예요. 죽여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누군가 먼저 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거예요. 돌을 들고 있는 그들에게 넌 어떤데? 물어봤어요. 넌 어떤데? 이거 하고 싶어? 그렇잖아. 물었더니 다 도망갔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안 하고 싶은 사람 여기서 돌로 쳐. 다 도망갔어요. 뭐예요 그거요? 자기 내면에 있는 내면자아를 들킨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씀 앞에서는 그게 확실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백인들이 흑인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자기들 안에 저급함이 흑인들에게서 표면적으로 나타나자 그것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더러움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안 천만 명을 학살한 놈들이에요. 아직도 울타리에다 가두고 있는 놈들이 백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흑인들에게서 폭력적인 것으로 조금 나타나니까 죽여라.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분명 자기 백성들까지도 상실한 마음에 넘겨주셨습니다. 본문 32절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더라 그러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알고도 그러잖아요. 알고도 지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이 행하는 걸 묵인하고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만은 거기에서 제외된 것처럼 그렇게 재는 자들이 뭐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실수로 몇 명 빠뜨리고 넘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라는 거죠? 모든 인간들을 다 넘겼어요.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에.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상실한 마음에 넘겨진 자 맞네요 하면서 자신의 내면 인격의 실체를 올바로 자각하고 시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형당에 마땅한 자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다 사형에 해당하고 하는 걸 알고도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저 사형당에 마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들만이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왜? 저는 그런 자입니다. 이 언행일치는 여기다 쓰는 거예요. 어디다가 쓰시려고 그래요? 그들이 언행일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세리 찬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언행일치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만 구하세요. 아니, 창세전에 구원하신 분은 반드시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위장된 겉가면을 벗고 자신의 내면 실체를 겉으로 드러내는 이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의 그걸 회개라 그래요. 맞네요. 그게 나네요. 라고 그 내면 인격을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회개에 이른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한 회개에서 필연적으로 격발이 되는 것이 그래서 내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는 상한 심령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에 공부할 부분인데 외면 인격, 거짓 인격이 너무 튼튼하면 인간은 자신의 내면 인격의 실체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그걸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거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은 죄 생산 공장이요. 그래서 예수의 의가 필요한 자요. 그 길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전무하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한다. 책망이란 단어 자체가 잘못 알고 있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담들의 거짓 가면을 벗기는 곳이지 도덕과 윤리와 봉사와 착한 일을 억지로 독려하고 강요해서 그들의 가면에 덧칠을 해주는 곳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개혁주의 목사들이 모여서 무슨 뭐 열린 말씀 컨퍼런스니 이런 거 하자고 했을 때 니들끼리 해. 그래서 안 가. 그건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날 니네 편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랬다니까요. 그걸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what we do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who we are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넌 내 백성이야 라고 당신의 이름을 주신 이들이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그 실체를 올바로 보고 예,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비록 실수는 좀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 그래서 사도 요한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요한일서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과 빛 가운데 행하는 걸 나쁜 일 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서둘러 이렇게 결론 맺는 거예요. 빛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둠 속에 감춰 있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내면 인격 안에 감춰둔 것들을 빛에 의해 고발당하고 폭로당하는 걸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전부 국민학교 도덕책 수준으로 성경들을 보려고 하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거, 착한 거, 선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빛은 어두운 걸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두움이 그 빛이 왔는데 빛 가까이 안 가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건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빛이 확 까발린 걸 맞습니다. 이게 납니다. 라고 인정하는 걸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바로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또 죄 없다 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이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네 내면 인격과 네가 감춰둔 그 더러운 아담 그것을 말씀이 드러낼 때 과연 너는 그게 너라는 걸 인정할 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말씀을 못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다 그러죠. 말씀이 내려오면 혼과 영과 골수, 관절 다 쪼개버린다고 했어요. 생각과 뜻까지.
그런데 말씀이 내려왔는데 여전히 나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말씀을 받은 자겠니? 이거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1장 2절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내가 양육했는데 그들이 떠나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식이 어땠는데 내가 어떻게 구했는 줄 아니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잘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왜? 상실한 마음에 넘겨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패야 돼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재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마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짜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근데 18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갑자기 약속이 하나 떨어지죠.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패 죽인다 그러고 패고 있으면서 이 팸 이 구타의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장 2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머릿속에 연결이 되세요?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은, 산상수훈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로마서 본문의 내용이죠. 너희는 다 죽었어, 이거예요. 다 죽었어. 아버지도 한 번 하나 못 알아봐? 야, 마음에 아버지 두기 싫어하는구나. 다 죽었어. 근데 18절에서 갑자기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회복의 언약이 주어져요. 그리고는 2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산상수훈 때 공부한 미가서에서 4장에서 찾아 읽었던 그 새로운 산, 신약의 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옛산, 구약의 관점에서 너희를 봤을 때 너희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신약의 산, 새성전, 예수가 십자가로 성취된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 앞으로 여전히 똑같은 인간인데 내 앞으로 모여들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뭐 해서? 지켜서? 아니요, 예수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는 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잖아요. 니들의 실체 인정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들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확 비춰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드러내고 끝이에요? 거기서 변호사가 하나 등장하죠. 다시 요한일서로 가보세요.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1장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죄가 있으면서도 죄 없다 하는 게 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내가 이걸 기록하는 게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죄 없다고 우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거 쓴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갑자기 변호사를 하나 소개를 해주세요. 국선 변호사요. 하나님 나라 국선 변호사. 여기 대언자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가 advocate,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의 죄 없음을 증명하여 내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근데 2절을 보면 그 변호사가 무턱대고 막 사기쳐갖고 죄 없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죄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그 죄인의 죄를 다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왜요? 그 의뢰인은 자기 죄를 대속할 능력이 없어요. 가끔 어떤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의 형량이 2658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형량이죠. 슬프다 100년도 못 사는 인간아 2586년을 어떻게 살리오. 그거예요. 그 인간은 그 형량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대신 그 형량을 채워줘 버리는 거예요. 영단번에. 그러면 그 죄인이 그 변호사 앞에서 할 일이 뭐예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 맞고요. 나에게는 그 죄를 대속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께서 변호사의 능력으로 나를 무죄로 만들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기 부인의 고백이에요. 이거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죠.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그는 누구예요? 에드버킷 변호사예요.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변호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를 그대로 다 짓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찬송합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기도를 왜 하겠어요? 지들끼리 잘 성숙되어서 나중에 종심의 지경까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분이 왜 기도를 하시냐고요. 지금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이루어내고 성취해내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알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끔, 아주 가끔 진짜 그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하고 막 그분이 너무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그런 적 없어요? 아주 가끔. 있죠? 나중에 여러분은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바리새인의 의가 뭐죠? 자기의 행위로 의한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의죠. 공자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거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더 낫다라는 그 단어는 둘을 비교해서 둘 중에 괜찮은 것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와는 다른 이란 뜻이에요. 더 나은 의란 뜻은 이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이란 뜻이 아니라 이것과는 다른 의, 그거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를 부정하신 그분이 다른 의 내놔라고 요구하시더니 세리와 챙창기들을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이 내놓은 의가 뭐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나는 자타공이라는 죄인이기 때문에 낮에 밤에 물길러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남들 다 자는 낮에 남아야 돼요. 이러고 나온 그 청녀 같은 여자. 이게 예수가 요구하는 의예요. 예수가 만들어준 의를 붙드는 거. 그 나는 가끔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뭐 개혁주의니 신비주의니 기복주의니 오순절이니 뭐 너무 분파가 많아.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데 예수님 때가 꼭 그랬어요. 사두개인, 에센에파, 바리세파, 열심당원, 열심히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이 내려오시더니 창녀하고 세리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나는 예수님 재림에서 혹시 중들만 데리고 올라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지금. 아니 이게 무슨 기독교냐고요. 근데 우리가 감히 다른 이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저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느니 적어도 나는 저런 죄는 안 지었다느니 이런 말을 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도 왜 자꾸 그런 정죄가 나온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욕망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남들에게서 그런 허점이 보이거든 흠이 보이거든 저거 내 건데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맞아요. 다 여러분 거예요. 그걸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상대방을 죽임으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는 그런 마귀짓은 그만두셔야 돼요. 플라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동성애자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그들의 모든 삶과 존재 전체가 그 죄를 통하여 보여줘야 됩니까? 에이샹 그런 놈들이었어? 이럴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단의 아버지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 동성애자였습니다. 에이 그랬어? 더러운 것 그러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끊고 당신 앞에 서야 천국 입장 티켓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분인가요? 야, 딴 건 다 잘했는데 요거 하나 못 끊고 왔구나. 에이, 아깝지만 불합격.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죄의 문제로 고민해야 돼요. 처절하게 고민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눈물 흘려야 됩니다.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죽고 싶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려야 돼요.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에 공황장애 얘기했더니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목사가 기뻐하지 못하고 그런 병에 걸렸다고. 기쁨이라는 감정은 대상에 의해 결정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대상이 가변적인 것일 때는 이 기쁨이 항상 유지될 수가 없어요. 기쁨이 항상 유지되려면 대상이 항상 그 상태여야 되는데 그건 예수밖에 없죠. 예수라는 대상과 연결되어질 때 느끼는 그 감정이 항상 기쁜 건데 천국에 가면 영원히 그렇게 될 거야. 나는 너를 글로 끌고 갈 거야. 가 항상 기뻐하라지. 미친놈처럼 맨날 실실 웃으라는 게 항상 기뻐하라 아니란 말이에요. 퇴직 사경회 때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장 후반부를 갖고 설교하시던 목사님께서 인간들을 다 쥐새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당신 사과하라고? 어떻게 인간을 쥐새끼라 그러냐고 마구 소리를 질렀다고 실화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중히 사과했다 그래요. 사과하겠습니다. 그 쥐를 인간에게 비교해서 쥐를 모독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쥐들에게 사과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쥐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타락한 인간 때문에 잠깐 왜곡의 상태에 사는 거지 하나님이 있으라 한 자리에 있어요. 인간들만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쥐보다 낫다고요? 쥐한테 사과해야 돼요, 우리요. 마치 감기가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나가듯이 우리가 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죄가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집착이나 중독을 못 끊어내는 줄 아세요? 그게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죄의 종, 마귀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기를 붙들고 있는 주인에 의해 그 집 식솔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뭘 끊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셔야 돼요. 아파하고 고민하면서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화목하여 가는 거지 훌륭한 사람 되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해놓은 업적과 공로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보세요. 내 아들 예수가 그 안에 있나? 오, 그래 들어와. 너는 참 착하게 살았다. 이름 뭐라고? 공자? 어, 그래 너 절로 가. 따뜻한 곳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만 보세요. 그래서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사도 바울이 수백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 받는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 그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궁이라는 단어거든요.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정, 자기 새끼를 꼭 보호하는 그 긍휼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식이 실수 좀 했다고, 또 남보다 좀 못났다고, 남보다 모자란다고 내치겠어요? 예전에 유진 피터슨의 절친한 친구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또 영화 평론가이고 목사인 멜 화이트라는 사람이 커밍아웃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둔 사람인데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유진 피터슨한테 고백을 했어요. 유진 피터슨이 그때까지는 동성애는 죄악이며 그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이런 글을 썼던 사람인데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이며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친구인데 그 사람이 난 사실 동성애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치관에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친구가 자기를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런 성정체성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병원에도 계속 다녔고 늘 거기서 주는 약을 먹으면서 몽롱한 정신에도 이건 고쳐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부렸대요. 도저히 안 돼서 두 번 자살 기도를 했대요. 완벽하게 거수. 근데도 살았어. 그래서 나중에는 혐오요법, 전기 충격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동성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이 연정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전기 충격으로 고문을 한 거예요. 자기를요. 근데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정도 열심히 부려본 사람 계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그 커밍아웃을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가족 잃었고 직장, 책은 다 반품됐어요.
그때 한 TV 기자가 그 멜 화이트의 어머니에게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 아들을 전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아들을 추악한 괴물로, 더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만, 평가하고 있지만, 저희에게는 아직도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훌륭한 자식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의 부족함을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몇 개 못 끊고 온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을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라면, 그 긍휼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악하다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왜 그게 적용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내가 내 내면 인격이 뭔지를 못 보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나 실수나 죄를 폭로시켜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육의 처형, 그 육의 처형을 이 역사 속에서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그 불의에 대한 보응이 뭐라 그랬어요? 사형이라 그랬죠? 그럼 영원 속에서 사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있는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사형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죽음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세한 죄의 세목들이 여러분에게서 보여질 때 이걸 어떻게 없앨까를 먼저 고민하시기 전에 나의 참 인격, 내면 인격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실체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속의 은혜를 붙드셔야 하며 지금도 여러분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먼저 붙들고 찬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기뻐지지 않아요? 저는 설교하다가 가끔 이런 그 기쁨을 느끼는데 그 예수가 내 삶 속에 이렇게 가끔 접촉점을 만드실 때 막 기쁘지 않아요? 너무 가끔이라 그렇지만 성도는 약관, 이립, 불혹, 지천명, 이순의 단계를 거쳐 종심에 이르는 걸 목적으로 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안 되는 자신을 직시하고 인정하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게 성도의 1차적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연습하고 노력하여 종심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신의 영광을 챙기려 할 때 성도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성도의 인생을 그래서 성경이 성도의 인생을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 다음 주에 2부에서 설명해 드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런 먼지 같은 존재 위에 덮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